누나의 양파는요? 진심 눈찌르고 싶어서 문이 터질렀다. 인중의 색이 호도한 방갈 끼고 싶네. 근데 역시 한복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이제 내 다음에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 기모노도 한걸 사올게. 누나의 기모노 엄청 양파는요? 비싸다던데. 유카타? 유카타를 사오던가.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제가 안 누를 거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나의 부탁드립니다, 양파님. 여러분들.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부탁드립니다. 뒤질래, 진짜. 진짜 뒤질래. 미안한데 거품 빠진 지 오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거든. 이 거품마저 빠지면 나는 진짜, 됐거든. 거품 빠진 지가 언젠데 지금 와가지고 뒷북 치는 건데 그때 거품 빠졌을 때 와가지고 거품 빠졌네. 이렇게 지랄하던가. 아, 뭘내 알이야! 그만 좀 놀려라. 보자. 아, 진짜 안 해? 누나의 양파님. 리을 이은 진실 묻혔다. 누나의 양파님. 누나의 양파님. 컨셉밖 같냐? 나의 양파님. 진짜 지은 이은 마음 아프다. 판이는 옆에 리액션만 하면 나가네 사람들. 문화의 양파님. 항아 사랑해가 얼굴 들이밀면서 구독하라는데 하고 싶냐 시청자 입장에서 홍보하다 턱쓰나. 100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콩벌레 같은 면? 누나의 양파님. 안에 누구야? 잠시만. 여기까지 할게요. 누나의 여기까지 할게요. 양파님. 물소에 취해서 이쁜 척할 때마다 골프채로 모니터 친다 세계째다 존나 짜증나네. 문화의 양파님. 귀엽다. 가끔 너도 여자이고 싶냐? 누나, 진지하게 한마디 할게요. 시청자랑 좀 그렇게 문화의 싸우지 좀 양파님. 마세요. 시청자가 왕인 거 모르나? 왜 건칭해서 자꾸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요.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찡찡대면서. 누나, 그냥 얼굴만 누나의 이쁘면 양파님. 뭐해. 성격은 더 귀여운데. 양팡이 누나 진짜 강냉이라는 게 이런 징징대지 매요. 미소 귀여우니까. 이쁘다. 닥쳐요, 새끼야. 말하고 다한줄 알아? 운동장에서 입 삐죽하는 것도 귀엽다. 닥치라고. 누나의 양파님. 하지 마, 진짜로. 그만 놀리라고. 하루 종일 놀리고 앉아있네, 이 새끼들은 진짜 열받게. 판이도 잠깐은 여자 있고 싶은데 이해해라. 그만하라고, 새끼야! 그만하라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짓 한다. 왜? 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짓 하지. 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짓 한다! 누나의 양파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성을 잃었어요. 전시 이성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콧구멍이 커털 보이니까 그만해. 죄송해요. 이성을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의 양산입니다. 상이 그 얼굴로 몇을 더 살아야 할 텐데 슬픈 애인이요. 오늘 대체 나 그냥 얼평할래 그냥. 야 당장 카카오톡으로 양팡 카카오톡 쳐가지고 다들 자기 사진 보내라. 진짜 이 새끼들 어떻게 생겨 먹은 멸치 뼈다구리들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계속해서 극진 넣는데 니들 얼마나 영화배우 뺨치게 뺨 두루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존나 열받네 진짜. 너네 왁구 한번 평가해줄게. 너네가 내 왁구를 평가했다면 나도 역으로 너네 왁구 평가할 수 있을 거야. 아주 그냥 피눈물 흐르게 우리 아이 해줄게. 내가 니 왁구 평가할 양산님 때 염색하면서 진짜. 왜 염색약 들어갔냐 파가하면 보다가 점심에 먹은 불고기 내 눈앞에서 다시 봤다. 부들부들 귀여워. 열받네. 우나의 양파님. 너네 나한테 어 이런 왁구 식으로 드로메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우나의 양파님. 너네한테 얼평 들으면 너네는 진짜 눈물 날 거야. 나는 그 진짜 얼굴로 지금까지 장난했거든. 살아온 거 보니까 대단하긴 하다. 우나의 양파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심쿵한단 말야. 아, 이렇게. 야, 우나의 구독 양파님. 영상 한 개만 만들고 왔지다. 일단 생각하면 멀어져라 돌려. 너무 이쁘니까. 방금 생각했어요. 아, 근데 이거 우나의 양파님. 불안 안 보이겠지? 잠시만, 간다. 그러다 진짜 다 잘생겼으면 인중에 치약 바릅니까? 아, 조용히 하세요. 진짜 아직 내가 이거 구독 영상 만들 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일단은 나 갑니다. 우나의 양파님. 엄마도 해야지! 구독! 여러분 구독 이렇게! 취소하세요. 아, 그렇게! 구독! 이렇게! 알겠지? 응, 할 거야. 알겠다! 구독! 구독! 이렇게 해야지! 알았지? 시작! 다시 간다! 우나의 양파님. 일어선 김에 건치미소 내려놔. 구독! 엄마! 진짜 작다 작아. 바나나 이렇게 작은 바나나 미니 바나나 먹는 것도 오랜만이다. 나 미니 바나나 먹는 것도 오랜만이다 진짜. 우나의 양파님. 와, 파가 너무 통 아저씨냐? 작니? 아예 드럼통이랑 테니스채 하나 사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리액션 하자. 또내 거랑 핫하게 비슷하네. 또 블리스틱 좀더 빨리 내 거랑 비슷한 우나의 거 뭐야? 양파님. 바지 내복인 줄 알았네. 아니거든요, 삼다수 키우. 오빠님. 바디에 삼다수 오빠님, 내복 아니고 스키니진이라는 거거든요. 완전 그냥 핏 질이죠? 제가 입으면 핏 완전 질아야. 핏 겁나 질이거든요. 우나의 양파님. 코끼리 짐. 우나의 양파님. 바지 색깔 산다고 색깔이네. 이거 회색이야, 회색. 회색이야, 회색. 회색이야, 회색. 우나의 양파님. 발바닥에 때 없거든. 네 일부러 내 발바닥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발바닥에 때가 있긴 우리 있는데. 유치원생 조카보다 엉덩이가 작네. 얼굴에만 성장판 있냐 파마. 일부러 내 발바닥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 단순히 발바닥에 때 있는 봐주면서 왜큰거걸 빨아십니까? 용기도 잘 잡아냈네. 그래 나 발바닥에 때 있는 여자다. 어떡할래? 나 집에 오자마자 안 씻는다. 어떡할래? 자기 전에 씻고 잔다. 어떡할래? 뭐 못해줬냐? 우나의 양파님. 발 225라고요. 220이라고. 220. 225라고요, 발! 구독 영상 대사 맞대구독 사이 어떠냐? 그게 뭐야? 발바닥 수지 닮았다. 구독 취소. 우나의 양파님. 제발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바나나 마세요. 바나나는 왜안 말아서 먹냐? 바나나를 어떻게 맙니까? 우나의 양파님.
이제 안 갈게. 그 얼굴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할 테데 불쌍해서 못하겠다. 이 새끼 나와. 곰팡이 이 새끼. 니 나한테 딱 보내라, 진짜. 양팡 여기다가 보내라. 니 얼굴 보내라. 진짜 안 보내면 진짜 뒤진다, 진짜로. 거짓말 하고.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 녀석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의 나를 양파는 감히 극딜해? 바나나마인 뭐 그래. 곱창 먹고 싶다. 응. 나의 양파님 말씀하세요. 그 어머님도 보시는데 매너 채팅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 계속 그러지 웃고 마세요. 있다. 아, 인지도 세월 쓸까먹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이해해 줍시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와, 선정이야! 그랬겠습니다. 나의 양파님. 선정아! 100단 너무 고마워! 나의 양파님. 여기 콩 하고 터질 것만 같아. 나의 양파님. 진짜 심장이 콩 하고 멎어서 죽어라. 나의 양파님. 하트 치니까 진다지가 옆에 민거 마냥 연기하는 거 보니까 코앞에 나와버리네. 나의 양파님. 어땠어? 아, 너무 좋아. 요새 아윤이 언니 방송 좀 많이 보 아윤이 언니 방송 좀 많이 보거든. 우리 남부삼님께서 다섯 개로 팬가 나의 감사합니다. 양파님. 감사합니다. 상이 이 얼굴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유유. 야, 이제부터 내 얼굴에 비빌 만한 녀석들만 까라, 나를. 어? 진짜 이제 딱 경고하는데, 평소 나의 나갔는데, 내가 양파님. 만약에 길거리 별풍선 돌아다니면서, 천개 고맙습니다. 나의 양파님. 누가 쐈어요? 아, 하지 마. 깜짝 놀란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내가 남자야. 만약에 너네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렇게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 그럼 가가지고, 아, 저기 번호 좀 주실래요? 하는데, 열에 나의 열번다 양파님. 따이는 사람들만 나를 까라고. 공중에서 공줄이 배꼽 냄새 날것 같아서 못 비비네. 열에 열번다 튕기는 사람들은 절대 나를 까지 말고, 나의 열에 열 양파님. 번다 따이는 사람들만 나를 웃는 거 까라고. 나야.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너무 아니야. 열에 열 번은 너무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깔수 있는 존재를 가르쳐 줄게. 1번 공유, 2번 이동우, 3번, 그 다음에, 나의 양파님. 이무송만 돼도 너깔수 있어. 나의 양파님. 네가 뭔데?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큐.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분 여기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선거는 바로 나.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한 별로 달 사귀지도 못한 모쏠이냐? 큐 큐. 저 죄송한데 세달 사귀었거든요. 세 달. 세달 사귀었거든요. 무려 세 달이나 사귀었어요. 비록 그세달 사귄 날이 100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세달 사귀었거든요. 깝치지 나의 마세요, 양파님.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깝치지. 소꿉장난이네. 큐큐큐. 대체 뭐가 소꿉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공준이도 너 까잖아. 아, 존나 빡치네, 갑자기. 괜찮아. 나의 양파님. 괜찮아. 우와, 상거 21년 중에 세달 참기네. 괜찮아, 나는. 봉준이 오빠 까는 거 괜찮아. 나도 똑같이 까면 돼. 진짜. 진짜. 거짓말하고 깔게 너무 많은데, 나의 양파님. 그게 너무 봉준이 오빠 들으면은 가슴 초딩도 아플까봐 그렇게 그래서 안 내가 안 사귄다 까는 선입견에. 것뿐이거든. 뽀뽀는 했냐. 초딩도 그렇게 안 사귄다고 나의 하는데, 양파님. 미안한데. 세상을 혼자 다 까자. 나의 양파님. 응백 1도 안 돼. 내가 참은 거다, 참은 거. 너네가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머, 은지가! 이렇게 할까봐. 그 참은 거다. 그리고 밖에 나의 우리 엄마도 양파님. 듣고 있어서 여기까지 말을 아끼는데. 진짜 자기가 수지인 줄 아네. 금지된 사랑 열창하게 생겨가지고. 닥치세요, 진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나의 양파님. 그냥 말하라고 하는데, 저,
목걸이하고 시계 혹시 OST 거? OST 걸 누가 박사님 씁니까? 97년 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불쌍해, 유유. 미안한데 나 96이거든? 내 친구들 다 96이거든? 비빌려고 어디 97 새끼가 비빌려고 나한테. 나 오, 96이거든? 나의 양파님. 비비지 마. 그러지 나 마세요. 남자 손잡으면 긴장돼서 인중에 탈난답니다. 하하, 그리고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는 상처될까봐 못생겼다고 못 간다. 그런가? 그거 좋은 뜻이잖아. 난 이렇게 까이는 거는 진짜 안 못생겼으니까 그렇게 까는 거 아니야? 오, 나의 양파님. 그런 거 아닌가? 향이 이쁘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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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 자기 나의 얼굴 안 양파님. 보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까대고, 나를 갖다가 무슨 저기, 이게 뭐라? 솔직히 밖에서 팡이만한 여자 못 만난다. 너무 이뻐. 팡이 발바닥 이쁘네. 내 발바닥? 니 오, 나의 양파님. 발바닥? 굳이 보게 고마워. 왜? 뭐야? 말해봐봐. 오, 나의 양파님. 양팡이 얼굴 솔직히 못생긴 건 아니지. 어디 나가면 최소 하루에 번호 10번은 다이트. 그건 아니야. 넌 과대평가했다, 야. 아래로 마이너스 5. 그 정도? 평타? 그 정도? 너무 과대평가. 진짜, 야. 나 날개 달고 올라갈 거. 야, 너무 과대평가했다. 약간 조금, 낮게 불러도 될 거. 마이너스 5? 이 오, 나의 정도? 양파님. 이 정도면 될것 그런 거 같은데. 문자 오겠지, 돌을 아십니까? 닥치세요, 진짜. 큐큐, 너네 뭐냐? 솔직히 판이 같은 여자 소개 받으면 소개해준 친구랑 절교한다. 뭐래?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요새는 이때 얘가 오, 막 나의 양파님. 무슨 뭐 소개를 같은 거를 받아도 판이 친구 없는데. 랜선 친구는 많아. 걱정 없어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랜선 친구 많으니까. 근데 소개 같은 거를 해줘도 있다 얘가. 만약에 오, 나의 나 양파님. 하면은, 나 근데 솔직히 막 몸매도 별로 안 좋고 키도 작으니까 그 약간 존나 자격지심 들어. 위층 전라 이쁘네. 그래서 막, 나 이게 이렇게 시골의 했는데, 물소생키들 다 뒤졌으면. 아니 그니까 진짜로 진짜 뭐라 생각하냐면 진짜 약간 그런 게아 너무 키도 작고 진짜 약간 몸매도 안 좋으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뭐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진짜 키가 너무 오, 나의 작으니까. 양파님. 근데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들은 항상 말하는 게 있지. 자존감 좀 높여라. 최소 물소 100마리다. 둠다다 팩트님께서 3개 또 감사합니다. 둠다다 오, 나의 팩트라니까 양파님. 갑자기 둠다다 그거 듣고 싶다. 그거 뭐예요? 탑이 부른 노래. 둠다다. 남다다. 둠다다. 오, 나의 양파님. 담다디. 왜 피랑 몸매만 자격지심 느끼냐? 얼굴도 후라이팬으로 30대 맞은 거 같다고 말해. 뭘 30대를 맞아. 30대는 솔직히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생기다 말았다 이런 느낌인 거는 인정하는데 뭘 30대를 맞아 아직 생기기 전인데 오, 나의 양파님. 30대 아니고 60대. 아지간지레 나의 어린애들은 가구석에 양파님. 박준영 마누라 이지혜 닮았다. 진짜 제발 30대랑 오, 나의 비교하지 양파님. 마세요. 팡이조차나 얼굴 중상위권이지 몸매 비율은 슈퍼모델 같지 리액션도 풍에 비해서 개혜자 아니냐? 야, 근데 리액션을 너무 풍에 비해서 개 혜자라고 오, 나의 말하는데, 양파님. 솔직히, 혜자일 땐 진짜 혜자처럼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 진짜 약간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나중에 혹시나 만약에 딱길 가다가 이렇게 막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됐다, 어떤 남자랑. 근데 그 남자가 만약에 유튜브를 보다가 내 영상을 봐. 나 그냥 진짜 기겁하고 살아날 거야, 내 영상을 보면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구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아니고, 이제, 딱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쌈싸라 치면서 다가가려고, 나의 마음에 드는 양면이 사람 있으면은, 내 이런 사람인데도, 보여준대. 내가 이런데도 괜찮은가 하면서 그렇지, 존나 근데 그런 쌈싸라 사람 치면서 없어. 다가가가지고, 번호 따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그게 괜찮지 않아요, 진짜로? 도망간다고? 그 나의 양산. 아프리카에서 별로 탐임팡이 소개받으면 뭔 욕을 들으려고 그러냐? 사람이 생긴 거보다 성격이지. 맨날 징징대는 거 누가 받아주냐? 보살이지. 죄송한데요. 방송에서 징징대는 거지. 항상 징징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초고벌민궁. 진짜. 죄송한데,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뭐, 쌈싸라 치면서 번호 징징징징 찍어 대는 주는데. 무슨 징징이 새끼도 아니고, 그렇게 다는 거, 저 그렇게 안 윙윙 다니거든요. 찔러오지요. 진짜 죄송한데, 진짜 약간 소심한 면. 난팡이가 저번에 밀가루 슈 하는 것도 진짜 청순해 보이고 이뻐 보이던데. 죄송한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긴 한데, 근데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약간 똑부러지게 자기 할일싹다 해놓고, 이제 놀 때는 놀고, 이제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렇지만 약간 성격이 좀 그 소심해서 나의 그런 양산이. 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줘. 옛날 같았으면은, 도시나 달력이나 빨리 만들어.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 너 나의 양산이. O형이지. 너 O형이지. 너 AB형이지. 이런 윙윙 이야기 많이 찔러오지요. 들었는데 요새는 무슨 말을 많이 듣는 줄그 알아요? 나의 너 양산이. A형이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 O형 달력 내가 AB형이었던 말하려고 애가 했는데. O형 AB형이었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그 나의 양산이.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양판 같은 모술들이 동화 속의 남자를 찾더라. 키읔키읔 은찬열. 본 모습?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방송하면서 약간 성격이 많이 변하는 건 맞아. 성격이 그 변하는 나의 건 맞아. 양판이. 빈 약간 방구석 옆포. 아 조용해. 그 어떤 느낌이냐면 좀 많이 소심해지지. 눈치를 좀더 원래 눈치 보는 성격이었는데 더 눈치를 보지. 오지게 사회생활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죄송한데 집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거나 진짜 세상이 절망스러울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집이거든요, 저는. 싹다그 나의 장보리님께도 또 3개 양산이. 감사합니다. 닉네임 좀빈 바꾸세요. 방구석 옆포. 그건 하라 했다, 이 새끼야, 마. 어디? 다른 비디오 이름 말하지 마라, 함부로. 저는 부산 살아요. 그 나의 양산이. 근데 방제는 뭐야? 귀여워 먹으라는 거야. 아니 할게 없어서 방제를 너무 할게 없어서 강은호 그 10쌍년 나의 기획 또 양산이. 3개 감사합니다. 아 팡이 멘탈로 취직하면 하루 일하고 울면서 관둔. 전혀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그 나의 이때까지 양산이. 진짜 붙잡혔으면 한가 붙잡혔지. 응가송 한번 해주라. 응가송 해달라고? 응가송은 100개부터. 잠시만요 이거 봐봐. 그나 나의 오늘 양산이. 아 이거 다 내려와 있었는데 또 올라갔네. 은부인 아니야? 은부살인데요? 은부살? 이게 양산무효. 이렇게. 어 됐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 나의 양산이. 이거 봐봐 봐봐. 버스야 방 보다가 왜 이렇게 급노아운 거냐 팡아. 이거 봐봐 봐봐. 맞대 보이대 보이대. 근데 보이대 보이대 일자 일자 이렇게. 보이대. 뭘 들어오니까 치워야. 야 내라서 보여주는 거지 아무도 안 보여준다마 이런 거. 그 나의 양산이. 박야해요파이님 방금 레드카펫 연예인 특급파일 받았어요. 그거 다크소울 봐서 그런가 성공으로 스켈레톤 마냥 썰어버리고 싶네. 그런 거 뭔지 모르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존잘이었을 텐데. 머리에 왜 흑팡 아 흑팡아 머리 왜 흑팔이냐면 흑발을 해서 그래. 알리마 오늘 왜 이렇게 열이래? 이뻐 죽겠네 이런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 나의 양파님. 볼 생각이 없는데 보여주는 건 은행시키는 거지 모욕죄로 고소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진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절이라도 할까요? 추천 받으려고. 그냥 촛불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진짜.
저도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함께 양팩만 팬클럽 하나 감사합니다. 저도 한 나한테 턱 번씩만. 양쪽 30대씩만 맞으면 들어갈 것 같아. 저도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양팩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추천 누른 지 3년 전이다. 아, 진짜 3년 전에 또 업이 있었어? 좋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공중 날아봐라. 그럼 해줄게. 제가 무슨 여기가 서커스 단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좀 난해한 나의 리액션들을 많이 양판 해도 여기가 무슨 서커스 단입니까? 미련한 중생 추천 리액션 강제 걸면 시청자를 쳐 눌릴 거 아니냐? 나저 입술이 입이 좀 커졌으면 오 좋겠어. 나의 양판님 07 코나우진이요. 나 이때가 입이 좀큰 사람이 좋지 않나? 여자는 입이 큰 사람이 좋지 않나? 둠다다 디비다다 둠다다 디비다다. 어때? 이거 백태 아니다. 오, 나의 또 양파님. 백태랄까 봐 그러는데 백태 아니라고. 저라 내 사이즈랑 맞아. 야, 방금 바나나 먹었어. 바나나 으깨서 먹었어. 이렇게 혈황 천장이랑 입 천장에 대놓고 이렇게 으깨서 먹었다고 바나나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 나의 양파님. 백태 레알 답도 줘. 아닙니다, 여러분. 오, 나의 양파님. 입 벌리니까 흰 도화지가 있냐? 아, 진짜. 자기가 거울 보고 빡치는 거 보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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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빡치는 거 아니고 귀여운 표정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거. 오, 나의 이렇게 한거 양파님. 귀여운 표정 한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괜찮아, 극딜이 아니고 이거는 다 애교라고 듣고 나 진짜 있거든. 헛구역질 나와서 판가운을 왔는데 떠날게. 이 새끼 누구야? 미안해, 강은호 십장놈아. 미안해. 이거 백태가 아니고 은지기가 아까 이거 배나나 먹었거든. 배나나를 이렇게 입천장에 딱 대고 혓바닥 이렇게 하면서 으깨 먹어서 그래. 이거 백태 절대 아니고 오, 나의 바나나가 양파님. 사이사이에 낀 거야. 하나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네 외모에 질투나서 저러는 거야. 네 외모 100점 만점에 90점 줄수 있다. 닥치세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요, 어우, 뒤로 진짜. 가. 입냄새 나. 아니야, 입냄새 안 나. 이거 이래서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돌기 사이사이에 혓바닥 돌기 사이사이에 이제 바나나가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맛있어. 어디 바나나 킹 누가 먹고 있나? 아, 오, 여기 나의 있네. 양파님. 와, 입 벌리니까 입안에 무주스키장이 있네. 키우키우. 아니라고요, 진짜. 오, 나의 양파님. 절대 와, 아니에요. 100점 중에 90점 줘도 진난이야. 아, 이 새끼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 오, 우승이님께 또 나의 3개 양파님. 감사합니다. 얘 오늘 왜 이렇게 단어 선택 코피 터지냐? 하나 그만해. 토할 것 같아. 오, 나의 양파님. 백태 아니야, 치석이야. 치석이 뭐 이빨에 있지? 뭐 니는 오, 나의 혓바닥에 치석이 양파님. 있냐? 탑 뮤비에 나오는 원시인 응, 닮았다. 감사. 니는 진짜 제발 생각을 하고 말해라. 얘 지금 이러고 욕먹어도 전자여성으로 돈 오지게 벌어서 기분 좋다. 미안한데 내가 아무리 티끌모아 오늘 태산일지라도. 전자계집 얼마 벌어다 줬냐? 미안한데 내가 아무리 얘들아 티끌. 그만 가. 유유 안 그래도 못생겨서 욕먹는데 유유 불쌍하잖아. 오, 나의 양파님. 진짜 팡이랑 사귈 수만 있으면 죽기 전에 더 바랄 소원이 야, 없겠다. 누군데? 야, 대선비야. 미안한데 오, 나의 파혼은 안 된다. 양파님. 팡아, 나랑 결혼하자. 티끌 무시하네. 오, 나의 양파님. 저거 긁어서 밥에 비벼 먹으면 그거야말로 밥도둑. 아니 근데 그게 안 하고 아 라이프 동요 스트레인지 선녀 할 이리. 거예요 할게요. 근데 존나 어이없는 게아 근데 저는 약간 이상형 있을 때아 멸치면 멸치였지 멸치여도 괜찮은데 이제 너무 파워보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왠지 느낌이 이래. 파워도 괜찮긴 괜찮은데 왠지 이따 얘가 데이트 저녁 식사하러 딱 둘이서 밥 먹으러 오, 갔을 나의 때 양파님. 내 밥까지 빠져 먹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게 그리고 막
103kg님 멸시시라냐? 아니 아니 약간 내 밥까지 삐져먹을 것 같아가지고. 골기의 베네너 맛있다 해서 내 귀를 의심했다 나만 그렇게 느꼈냐? 그리고 누나의 양팡님. 양팡이랑 사귀면 징징대는 거 받아주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다 빠지고 죽는다 방송이라 재밌지. 돌기의 베네네. 야 근데 좀 너네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아니 오늘로써 잠시만요 마이크도 나갔나? 오늘로써 이 진짜 오늘로써 이 좀 이 잘못된 모순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저를 무슨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미지로 방송을 하니까 와 무슨 나는 무슨 맨날 첫날 징징 짜고 휴대폰 없어졌다고 징징. 너 발은 280인 건 생각 안 하냐? 225라고 했다. 맨날 휴대폰 없어졌다고 여기 와서 징징. 저기 와가지고 입술색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 되는 줄 아는데 솔직히 이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사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남자한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진짜로. 약간 집착은 해요. 근데 좀 집착을 좀 심해서 탈인데 누가 징징이 닮았다 약간 좀 집착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집착을 많이 할 뿐이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다 징징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사진 또 파이니까 또 100점 감사합니다. 눈을 깐깐지고 닮았어요. 닥치세요. 존나 시끄럽네 리액션이나 해라. 아 그거 해줄까 응가송 해줄게. 근데 그 남자가 없잖아. 닥치라도 진짜 제일 팡이 머리로 징친 것이라냐 존나 징징대네. 힘들어. 양팡 얼굴에 똥싸고 시원 교사했으면 탐색이 됐을 텐데 키도 있고 몸매도 전체 이용가. 아 진짜 무슨 소리야. 누나의 양팡님 솔직히 말해 방귀 꼈지. 죄송한데 저 그렇게 장이 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방귀 낀 거 인정이라. 방방 뛴다고 해서 방구가 바로 나고 똥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형이 바지 벗을 때 엉덩이 없어서 단추 풀면 그냥 훅 떨어지겠다 부럽네. 누나의 양팡님 미안한데 여기 있거든. 항이 이상형 인종대 만난다 인정은 인정. 여기 있거든. 아 저 열받게 하지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야 여기 있거든. 안 보이나? 이게 엉덩이지. 이게 엉덩이지. 야 엉덩이를 모르는 거 봐. 봐라 여기서 내린다 쳐도 여기서 걸리거든 엉덩이에서. 야 혹시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냐? 흑방귀다. 앙 귀모띠 누나의 양팡 귀여왕 은지 은송구 누나의 양팡. 아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약간 엉덩이에 뼈밖에 없어가지고 엉덩이에 앉아있으면 아파요. 네 200개 안 샀는데 리액션 해주네. 왜? 골반 엄지 미드가야에게 턱으로 다가네. 아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것도 한번 드시다 백삼씨! 이것도요. 앙! 구독띠! 앙! 구독띠! 이건
인간은요? 저 별로예요? 이건 별로예요? 나의 양산입니다. 야 무슨 원래 마르면 아픈 거임 넌 모를 거야. 오프닝을 원래 마르면 아픈 거임 넌 모를 거야 라는데 그게 뭐야?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나의 양판 뼈 소리가 우두둑 저도 신입사인데 양판 같은 친구 있으면 엉덩이로 조각하는데 진짜 좋더라. 진짜 안 돼. 야 그리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원래 사람들 이렇게 잘 안 될걸요. 너처럼 이렇게 나의 양판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완전 여기 딱 엉덩이에 여기 남자도 아프겠다. 요 다리 갖다 엉덩이에 싹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안 돼. 나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 안 되거든요? 미드도 없고 엉기도 없으니까 되지. 맞아 그건 인정해. 여자한테 현피 느낀 건 처음이다. 야 내가 이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남자애들한테 현피 뜨자 이런 말 없어서 되는 거임 BJ 좀 너만 될 듯. 현피 뜨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엉덩이랑 미드 없는 여자가 제일 오래 살고 남자복 재물복 많다고 들었다 걱정 마라. 윤진 학창 시절에 말타기 했으면 수비했던 애 찍혔겠다 블랙리스트. 나 근데 나 말타기 말뚝박기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말뚝박기 하면은 코 깨지고 막 그런 애들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잡기로는 했지. 경찰과 도둑? 그 얼굴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더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 힘내라. 아, 아니야 무슨 아니야. 내 얼굴이 남자복 없음. 네가 어떻게 알아? 좀 어렵다.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네가 무슨 점쟁이야? 네가 샤머니즘이야? 네가 순실이야? 누나의 양산. 턱으로 웃겨버렸을 때. 아 더워 순진이. 아 근데 나 그거 몰랐는데 말뚝박기하다가 판이 설사했단다 이거 팩트.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거 몰랐는데 이거 업데이트 됐더라. 문화의 양판. 어른들 오지게 잘했을 것 같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시리아 노래해주라. 문아의 양판님. 시리아 노래해주라. 솔직히 판이가 썸 타는 남자만 70명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시리아 제발 노래해주라. 그건 전문가에게 양보할게요. 시리아 정말 제발 노래 좀 해주라. 죄송하지만 시리아 정말 노래 좀 해주라. 갖고 계신 음악 시리아 제발 노래 좀 해달라고.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찾고 계신가요? 문화의 양판 노래 좀 해줘. 순실이도 노래해주라 하였소. 갖고 계신 음악 중에서 좀 해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일단 들어봐. 아 여러분 투투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세요. 좀 닥쳐줘라.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투투 한 번.. 아 투투 한 번.. 새끼.. 아 미안 노래 좀 불러줄래? 야, 얘 막 같다 지금 추천 눌러달라니까 막 같다 하거든. 와, 이 새끼도. 와, 진짜. 시리아 노래 불러줘. 어차피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제발 노래 좀 불러줘. 제가 잘 이해. 노래 좀 불러줘. 나의 양판 갖고 계신. 노래 불러줘. 때문에 고장나. 저는 노래 못 부. 노래 불러줘. 입냄새 때문에 멈춘 거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순실이도 간단한 대면. 아 이거 아니다. 랩해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가 작사했어요. 래퍼 도끼에게 미리 사과드립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아내 소리.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건 우리 아내 소리. 이거 업데이트 된 거. 원래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 업데이트 됐는데? 이거 듣고 좀 깜짝 놀랐어. 그럼 연결고리 들을게요. 맞지 맞지. 못하는 개인기 시키는 거 보니까 독한 연애. 수수이님께 또 4개 감사합니다. 나도 여자친구랑 연결고리 이으러 가야겠네. 안녕.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보세요. 잠시만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My baby didn't know now you know homeboy, let's go. Alright, let's go. 나 younger, 거리, 이거 우리 아는 소리 너와 나의 양판 거리, 이거 우리 아는 소리 어우누진 니가 그러니까 턱이 계속 크는 거야. 아는 소리 너와 나 younger, 거리, 이거 우리 아는 소리 오늘은 누구야? 오늘은 누가? 오늘은 누가? 나의 여자친구. 진짜 이렇게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세요. 남자라면 오른손 아니냐 그려 키우는데 그게 최고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양손이면 20일이네. 알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목소리 숨들고 뭐하냐 키우키해. 니는 왜 계속 10인데? 니는 왜 계속 10이 거냐고 나한테. 나의 양파님. 왜 계속 10인데? 왼손이 아니 누르게 하면 장난치라고 오른손이 또 하잖아 그럼. 춤추는 노잼님께서 생겨나가지고. 야 근데 미안한데 이거 춤추는 곰돌님 팬닉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곰돌님한테 풍 쓰면 곰돌님 엄청 싫어하실 것 같은데. 나의 양손님 곰팡이님께서 또 3개 감사합니다. 양손이면 2개 아 이런 거 안 읽어야지 미안하다. 술 마시고 팡이 보니까 핸드폰 던지고 싶어지네. 팡이님 솔직히 남자 많이 후리고 다니셨죠?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이제 비밀로 안 하셔도 돼요. 오랜만에 빡치게 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채팅창을 올렸다. 혹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우정사님인가? 혹시나 내가 또 잘못했나? 나 베비 따고 나서 이제 좀 몸 사려야 되는데? 우나의 양파님 사과하세요. 솔직히 파니는 스파이프도 모니터로만 봤다 키우키래. 사과하세요. 여러분 추천 눌러주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죄송하다고요? 말이면 단 줄 아십니까? 말로 천냥빛을 갚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였고요. 지금은 현대 문명이 발전된 인터넷 세계. 나의 양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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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시큼한 누군지다. 아니. 아니 술 좀 그만 드세요 제발. 미쳤나 그만해라 강아. 술 마실 돈으로 차라리 진짜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세요 진짜 술 마실 그 돈 가지고. 네? 왜 돈을 술 마시는 데 써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자친구가 없구나. 여자친구가 없구나. 나의 양파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내 다음 클럽 입국권. 상이 임종 직전에 남자 만나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네 새끼 네 진짜 너무 갑다. 너처럼 할미 옷 사는데 쓰는 거보단 낫지. 뒤진다. 야 임종 전에 남자를 만나? 미쳤냐 진짜? 술 마실 돈으로 팡이랑 데이트하는데 쓰고 싶은데 집 어디예요? 미안한데 파워는 안 된다고 아까도 말했을 텐데 너무 갔다. 너무 갔어. 혼자서 이제 좀 약간 상상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좀 생각 좀 하길 바랄게. 나의 입장도 좀 고려해주고. 나의 양파님. 아 새끼 미쳤나 진짜. 임종 전 유유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야 남자 만났냐 유유. 나의 양파님. 틴트 살 돈으로 남친이랑 데이트하지 않았다 남친 없지 미안.
미안한데 틴트 하나 고작 해봐야 4,500원, 5,000원 이런 거 사는데 야 진짜 제일 싼 거 3,000원 이렇게 사는데 3,000원 가지고 뭐 김밥 천국 갈래 남자랑. 김밥 천국 가도 요새는 안 된다. 진짜 라면 한 개에 4,000원이 간다. 양파는... 맥주 한 개가 더 싸다. 누나의 양파님. 근데 요새 맥주랑 소주 가격이 얼마예요? 내 사랑하면 돈 없어도 행복해 키위. 아하 진짜 뭐야? 나 꿈에서 형이랑 두바이 여행 같이 가서 같은 방 들어가는 거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그냥 잠들어. 누나의 양파님. 진짜 영원히 잠들어. 남자친구 없어서 데이트 못하잖아. 키우 키우 혼자 먹어라. 아니요, 됐거든. 아니, 근데 요새 소주, 작년까지만 해도 맥주가 한 병에 4,000원 아니었나요? 맥주 4,000원 아니었나요? 나의 양파님. 우리 유지기님께 또 3개 감사합니다. 으틀으틀 야장야탕. 미친 새끼인가, 저거, 진짜. 깨끼와 진성 난 받긴 못하지 아들인데 진짜 욕하고 난리 나는 헤이러들의 핍박 저건 브라운 저게 뭐냐고? 내가 사실 요새 조금 막 그런 거 많이 보거든. 약간 짬툰, 탑툰 이런 거 좀 봤거든. 그래가지고 그렇네 조금. 그냥 내가 아직 그런 거 가입하면은 뭔가 좀 나중에 캥기는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그냥 미리 보기 이런 걸로 좀 보긴 봤는데 그냥 항상 보던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더라. 유토피아가 뭔데? 난 주토피아밖에 모르겠는데 주토피아. 누나의 양파님. 남자친구도 없는 게 봐서 뭐하냐 키우키우. 남친이 없으니까 보겠지. 유토피아 본다 비커다. 유토피아가 뭔지 모른다고. 진짜 레알 음란만이었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서 무인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무인도가 뭐예요? 나의 양산님. 남자친구 없어도 다 방법이 있겠지. 그만해라 진짜. 야. 와 토깽이님께서 100개로 청구빙가에 감사합니다. 하나 유튜브로 보다가 풍 쏘려고 넘어왔다 판이 넘겨. 아 나도 하나 궁금한 거 있어. 조용히 해. 나는 여자도 모쏠이 25살 넘으면 마법사 된단다. 튜닝 친구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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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 친구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양파님. 도와주세요. 튜닝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을 아니 어린이들이냐고 시끄러워.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키드 스틱 감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친구들. 고마워. 누나의 양파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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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너무 고마워. 유튜버 친구야. 유튜브 친구야 100개 너무 고마워. 나의 양파님. 뱀! 너무 고마워. 하나 이마 어디다가 박았냐 앞머리랑 같이 푹 들어갔네. 누나의 양파님. 진짜 아버지 안 되는데요.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하나만 에피할 거임. 그거 오늘 할까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초토한 일단 눌러주시면요. 초토한 700개 되면은 해드릴게요. 700개 되면은 해드릴게요.
아니 얼병을 하면 뭐 하는데 나한테 그것도 안 보내는데. 에피 하나 끝내면 눌러준다. 아 지금 누르고 또 방송 몇 시까지 할 거야 상아. 지금 누르고 또 해도 얼평하면 사진 보낼 사람들이 없어. 해봤자 기석이 얼굴 보겠지. 아 개 더럽. 아 없대 지금. 어 다행이네. 대두팡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기토삐. 누나의 양파는. 어머. 한이가 기석이 더럽고.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빵 때문에. 아니 근데 앞머리가 좀 이상한 게 내가 안쪽에 머리가 이게 다 탔나 봐. 여기가 다 곱슬이거든요. 안쪽에 앞머리가 원래 안 그랬는데. 아니 무슨 물미역도 아니고 앞머리가 다 곱슬로 나고 있어요. 앞머리가 진짜로. 조만간 팡이 내가 데려가려고. 아 똑같아 여러분. Somebody help me 진짜. 말로만 듣던 그 열혈가의 BJ 그런 사이. 오! 언니 근데 그 뭐지? 부산 친구한테 은지 만나면 후기 부탁함. 그게 무슨 뜻이죠? 아 너무 덥다. 방아 이제 BJ 본업인 것 같은데 방송 시간도 정해서 진짜 각 잡고 BJ 순위랑 매출도 뚝 올리자. 유튜브 조회도 덤으로 올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정도의 힘은 없네. 누나의 양파님. 상이 이 얼굴로 고생 많이 했구나. 힘내라 님들. 근데 미안한데 난 옆캠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난 옆캠이 아니고 원래 이제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놀 때도 이런 성격으로 노는 건데 근데 그대로 이제 방송에서 내 성격이 비춰지는 건데 그거를 다들 사람들이 옆캠이라고 생각하고. 나 노래방 가면 이렇게 놀거든 항상. 노래방 가면 이렇게 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참 이해가 안 가서 진짜로. 근데 여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약간 내숭 떠는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진짜 조용하던 애들도 막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막 놀 때는 이렇게 노는 애들도 많아요. 그게 조금 남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대놓고 방송이니까 방송에서 드러내기가 힘든 거지. 처음이 아니, 힘든 거지. 근데 달래 갔다 와서 왜 이렇게 원양어선탄 것 마냥 늙었냐. 아 늙은 거 아니라고. 이게 조명이란다. 이거 캠이 조금 그렇게까지 막 이쁘게 안 나온다. 그래서 아니 앞머리가 너무 더운데 어떡하냐고 진짜. 계속 이 의자로 방송을 하라고. 근데 딱히 이 의자가 약간 수명이 좀 다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요새. 아 열받는다. 요새 열받는다. 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12시가 지났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나의 양파님. 우리 동네 오래된 양복점 아줌마 닮았네. 하, 이 새끼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저러네. 야 니는 또 왜 바꿨어 홍종현 씨반현. 야 니는 무슨 때가 응? 강은호 씨 뭐였나? 그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홍종현 씨반현. 니는 무슨 누나의 양파님.
못하지만 시군의 누마. 우리 방에 흥밤들 좀 많다. 우리 방에 아직까지 많다. 아직까지. 나의 양탄. 누구? 에? 아 덥다. 나의 양탄. 우리 방에 맹구 팬닉 따는 애들 많이 온다고. 진짜 조심해라. 니 진짜 니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을 걸 진짜. 밥 먹을까? 뭐 먹고 싶다 오늘. 요새 또 신현이와 김유트 오빠야 노래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닥치라 이마 새끼야. 가가지고 그 꽃님님한테 그거 나의 양파는 어쩌라고 지금은 외톨이 무술 주제에 기회. 내가 여기에서 해버리면은 오지게 꽃님님 방 보다가 내한테 온 새끼들. 내가 갑자기 여기서 오빠야 해버리면은 또 존나 욕할 거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네 그런 걸 몰라? 방송 원투데이 하니? 그래놓고 어떤 악랄한 새끼는 갑자기 딱 그렇게 올리겠지. 어느 여비제의 역캠 따라하는 엽기 BJ 이래가지고 존나 욕 들어먹고 존나 웃음거리 되고 난 또 광대로 전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닥치세요 진짜. 누구나 한화 합방 안 하냐?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야지. 너무 확고됐다. 그래서 내일 안양이 언니랑 만나기로 했다고요. 안양이 언니랑 안양이 언니랑 안양이 언니 300달이 그건 당연한 거야 팡아. 아니다 안양이 언니? 안양이 언니 잘하면은 2000달이잖아 1000달인가? 아 안양이 언니?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안양이 언니 400달이야 자꾸 400달이 나 300달이 합쳐서 700달이 여기에 시너지를 합치면은 1000달이는 무조건 넘는다 인정하시죠? 그때 꼬부기 언니랑 합방했었을 때 5800인가? 그렇게 넘었었거든 5800 나왔었거든요 시청자 계산하는 거 보소 개화학하네 영화학이 아니고 학고끼리 비비적 되면 각질만 나오는데 무슨 합방이야 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꼬부기 언니랑 합방했었을 때 맨 처음에 3,000명 보고 있었거든? 아 3,000명인가 4,000 아 3,000명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철근님이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껐나봐 그랬는데 이제 나한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이 와가지고 5,800명 그렇게 됐어 거의 6,000명 이렇게 가까이 됐었어 그래서 그래 이거 잘하면 이제부터 이제 꽃님님 방송하면은 아니 근데 죄송한데요 시청자 수는 안 늘었거든요 근데 왜 꽃님은 하는 거예요? 앞머리 스크린 있네 누가 통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 방송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좌표 양팡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이렇게 주워 먹어야지 존나 이렇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주워 먹어야지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던가 근데 좀 적당히 하세요 나의 양파는 슬슬 여정력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밥 먹을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우나의 양파는 꽃잎 보다가 여기 오면 나처럼 토한다 리얼로다가 아 개새끼야 그만해라 짱나니까 진짜 존나 다른 역캠방 가서는 비교질도 잘 못하면서 꼭 우나의 내 방 같은 방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욕하는 거야 왜냐 다른 방에서 비교질하면은 바로 양파는... 광태당하거든 근데 우리 방 그런 거 없거든 그리고 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른 비디오 욕하지 마세요. 꽃님은 그 사람만의 매력이 있고 양팡은 양팡만의 매력이 있다. 닥쳐라 그냥. 말하지 마라. 누나의 양팡 다른 방 가면 못 놀리잖아. 근데 넌 못생겨서 놀릴만해 인정. 이 새끼 누군데? 야! 이 새끼 누구야? 잡아! 양팡분이야, 울어줘. 사지를 찢어라 그냥 진짜 색다른 거 좀 먹자 팡아 아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 매력이지. 네네치킨 그거 무슨 치즈? 치즈 뭐 있는 거 있잖아 네네치킨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치즈 그 뭔지 아시죠? 새로 나온 거 그거 맛없나? 치즈 스노잉 말고요. 네 아저씨 복숭아 한개님께서 또 한 개로 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즐링 아 그거 너무 맛있네요. 후식이 형님 왜 화났어? 누나의 양파님. 제 돈 지금 짜증났다고? 근데 편이 보고 우리 이모 보니까 우리 이모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하, 새끼들 또 지랄이야 또 지랄. 어. 누나의 양파님. 투가이드 피자 치킨 이거 있다. 백태 말려서 후라이드에 뿌려 먹자. 그럴까? 근데 좀 맛없는 페퍼로니 피자.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못 받는 마음 아프다. 콤비네이션 피자, 고구마 피자, 핫치킨 피자 이런 거밖에 없나? 이런 거 좀 좀 그런 목이 좀 맥히고 이런 거 이렇게 맥힌단 말이야. 약간 그래서 약간 좀 기름기 잘 흐르는 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있다 얘가 그 뭐지? 좀 뭔지 알지? 약간 고등어 피자 말고요. 양파가 살찌면 글래머 된대. 그리고 알블로 피자 오랜만에 먹고 싶다. 알블로 피자.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앞머리가 여기가 다 곱슬이어가지고 피자 알블로 먹고 싶다. 좋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근데 알블로가 우리 집 주변에 없어. 봉남인의 신뚜꾸미 이거 먹을까? 예. Yeah. 이거야. 쭈꾸미 삼겹 23,000원. 개 비싸네. 와 진짜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나 싶다. 이거를 왜 이렇게 비싸? 누나의 양파님. 어째? 응급체 뿌려라 판가 탈모 심하다. 아 이게 탈모가 대체 뭐가 탈모라는 거? 이게 불가. 저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 아니 앞머리 더워서 이렇게 한 건데요? 닥치라 양팡 질투 개 많네. 솔직히 다른 여비제이랑 같냐고 그러는데 아 그럼 니는 그러면 뭐 니가 니 얼굴부터 잘 갈려고 내랑 비교질을 해대던가 미친 새끼가 진짜 짱나네 진짜. 누나의 양팡님. 아 씨발 족같네 진짜. 머리에 기름 낀 거 봐. 저거 비빔밥에 쓱쓱 비비면 한 입에 헛구역질 돋다. 탈모 아니면 가뭄 일어난 거냐? 황아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렇게 늙은 거냐? 누나의 양파님. 쭈꾸미 거기 별로다 딴 데 먹자. 어디? 뭐 있는데? 닭발 먹고 싶은데 근데 닭발 너무 매워가지고 아 뭘 울어 울기는 방송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어그로 끌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쟁성진이가 그러면 누나의 양파님 한이 빡쳤다 그만하자 이러면 진짜 분위기 잡고 온다 더 놀려라. 내 눈엔 판이가 최강이야. 다 닥쳐 판이 이쁘다. 화내지만 더 못생겨 보이잖아. 알았어. 곱창 전골도 진짜 비싸더라. 근데 여기는 별로 안 비싸네. 그때 45,000원 했었다는데. 나의 양파님. 항아 미안해.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사과하지 마. 지나간 일은 그냥 묻어. 왜? 누나의 양파님. 누나 미안해. 후라이팬으로 30대. 누군데? 아 곰팡이. 그러던가 말던가.
그리고 막 다른 역행방에서 회장님이 누구한테 풍 쐈다 이런 것좀 그만 적으세요. 짱나니까 진짜 안 그래도 짱나 죽겠는데 진짜 그런 거에 진짜 무슨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짜증난다고요 진짜로. 뭘 불안해해. 내가 뭐 열혈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 가려서 말하나. 아, 내 너무 싸가지 없었나 방금? 근데 어쩔 건데 내가 진짜 화났는데 지금. 내가 지금 너네 비위 다 맞춰주면서 이때까지 방송했다. 누나의 양파님. 보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지고 조신하거리네 진짜. 다 잘라불가. 꽃가인직님께서 또 두 개로 팬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의 진짜 양파님. 열받게 하지 마라. 아까까지 보지도 않고 있던 그 애새끼들. 근데 아까 너 발에 낀 고무장갑 얼마에 살 수 있냐? 아니 그거 우리 엄마 거다. 우리 엄마한테. 나도 열을 비위 맞추고 있어. 아 열받게 하지 말. 열받게 하지 말라고 진짜 다 엎어버리기 전에 진짜 캠 다 부순다 진짜로 거짓말하고. 와 나 오늘 진짜 씨. 진짜 영정 당해볼까 여기서 다 벗고 그냥. 누나의 양. 와 새끼 누구야? 술도 같이 시키자 섭섭하잖아. 와 새끼 건팡이 너야? 와 나 진짜 열받네 진짜 거짓말하고. 열혈이라서 극딜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지나간 일은 그냥 묻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는데.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하라고. 뭐를 술을 마셔요. 술 마시면 안 돼요 진짜. 지금 건강검진 내일 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건강검진 받고 그 다음에 아 저기 좀 어디 갈 데 있어갖고 갔다가 이제 또 내일 데모도 해야 돼가지고 데모도 하고 좀. 내일은 제발 꿀생각 누르지 마시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너 진짜 왔고 보면 볼수록 빠졌다는데 이 새끼 집에 거울 없나 봐? 야 이 새끼야 너 집에 거울 없나 봐? 점점 심해지니까 말하는 거야. 아 잠시만 나 진짜 갑자기 나 이상해. 나 이상해 진짜 나 이상해. 누나의 양파님. 제모에서 뭐에 파나 볼 사람도 없는데 키우키우. 아 나 이상해. 나 이상해. 누나의 양파님. 나 갑자기 호흡 곤란해. 너 원래 이상했어. 나 갑자기 호흡 곤란화. 누나의 양파님. 사로담님 3개 감사합니다. 매운 보건소 부담. 내일 가시는 겁니까? 네. 내일 보건소요. 유튜브 카피라이트 클레임 또 왔거든요. 카피라이트 클레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KNN 펀뉴TV 그녀는 방송 중 이거 왜 카피라이트 됐어요? 이해 불가. 꽃가인직님께서 또 한 개 감사합니다. 큰 병원 갈 거예요. 네. 내일 큰 병원 갈게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안 가고 그렇게 갈게요. 네. 샤랄랄랄랄라. 갈 건데요? 내일 엄마 쉬는 날이거든요. 엄마랑 같이 갈 건데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 좀 시켜 먹어도 되는지 전화해보. 아 너무 무겁다. 연락처? 이건 전화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전화 어떻게 하는 거지? 엄마 통화 중이네. 나가서 물어볼게. 엄마! 엄마! 뭐 시켜 먹어도 돼? 내가 낼게! 우리 엄마가 이라고 내 동생이 이랬다. 아 근데 족발은 별로예. 누나의 추천 좀 양파님. 했죠.
치킨 집에서 피자. 전화를 누가 보면 집 안쓰를 집이 아니 근데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이것도 무제한 쓰고 이것도 무제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우는 게 이해 안 간다는데 이거 근데 진짜 비싼 폰이거든요. S7 기기값만 해도 지금 12개월이 남았는데 2년 할부로 사가지고 1년도 안 썼거든요, 진짜. 근데 21개월인가 그렇게 남았고, 아, 21개월 넘게 남았지. 2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VIP란 말이에요, 요금이. 그래서 거의 여기에만 나가는데 거의 10만 원 나가거든요, 매달에.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진짜 끝장나니까. 그래서 너무 짜릿해가지고, 뒤가. 그래서 그런 건데. 전화도 안 거는 거 보고 소름 돋았다고요? 전화를 어떻게 걸어요? 이걸로 방송하고 있는데. 오, 나의 양산입니다. 누가 물어봤냐? 아니야. 나는 그러면 그게 봉남이네 신쭈꾸미 별로예요? 봉남이네 신쭈꾸미 별론가요? 아, 나 남자 같아. 보험 안 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아, 별로예요? 코이 언니 닮았다고 그러는데. 미쳤나? 니 진짜 그만해라. 니 진짜 너. 니 진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진짜.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러면서. 오, 나의 양파님. 오메킴 족구리 오빠. 쓰지 말라고 시부레야. 오메킴 오빠. 야, 무슨 족 오메킴 오빠. 그거 여자친구. 샤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라. 와, 봉남이네 신쭈꾸미도 있고 봉남이네 닭갈비엔 순두부찌개도 있네. 진짜 많네. 맞지? 초음 맛있는 김치찌개, 홍대 마약 떡볶이. 근데 마약 떡볶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던데. 마약 떡볶이 엄청 그거 같지? 필름 아저씨 왜 폰으로 들어왔어요? 누워서 보고 계시죠? 봉남이 재벌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보르마지한테 여자친구가 이뻐요, 제가 이뻐요, 물어봤는데, 당연히 양팡님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죠. 이거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다 뿌릴 거라고, 여자친구가 볼 때까지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었어, 나한테. 회는 먹기 싫다. 회는 너무 오지게 먹어가지고, 며칠 전에. 뭐 먹을 게 없네, 요새는. 좀 색다른 퓨전 음식. 이거, 아, 맞다. 그거 뭐지? KFC에 오코노미야끼 그 치킨 있다고 하던데 그거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지. 오코노미야끼 치킨. 가야당감점 여기 이사했나? 치즐링 먹을래요, 그냥. 크리미언 치즐링. 오, 나의 양파님. 키우키우 립서비스도 다 믿어버리네, 그 말하면서 여친이랑 손잡고 있음. 더러워. 명품 셰프 깐풍가. 깐풍기. 아, 이걸로 갈아야겠다. 잠시만. 장난인 거 아시죠? 장난인 거 아시죠? 잠시만. 배달의 민족. 야, 좀 최근에 먹었던 거 중에서 맛있는 거 추천 좀 해주라. 문화의 양파. 근데 나는 그거 제일 먹고 싶다, 지금. 스테이크. 서가인쿡. 서가인쿡 먹고 싶어. 필름아재가 너 모가래로 관심이 더 없대. BBQ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먹을까, 그냥? 그게 낫겠지? 갈비찜이요? 자메이카 통다리 문화의 치킨 그거 양파. 먹으려고요. 목 아래는 제 여친이 악사랍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변변했다, 이 못생겨가지고. 이 새끼 지옥에서 돌아왔네. 와, 이 새끼, 지옥에서 돌아왔네. 아, 오랜만에 치돈절 들어오면은 치킨 돈까스 쫄면 한번 시켜 먹고 싶다. 일단.
여러분께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산미. 이게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거 가져. 고마워. 오, 나의 양산미. 내 거야. 그래도 네 얼굴 안 보는 동안 눈 정화하고 와서 고마워. 할머니들이 애한테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진다고 하잖아. 근데 하니는 원래 못생긴 키우스니. 나의 양파는. 어, 비비큐가 없어. 비비큐가 버티는 거 보니 물소야 그냥. 비비큐가 없어 우리 동네. 빗개 한 불 되냐고? 아니 아니 그럼 뭐 해줄까? 혹시 이런 거 좋아하니? 나의 양파님 12시 넘었다 추천 한 번씩. 필름아재가 추천을 눌렀다는데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과연 저 말을 믿을까요? 이거 어때? 그러면 알았어, 얘들아. 비비큐 찾아서 요령껏 시켜먹을게. 니 얼굴 나오지 않냐? 시청자한테 안 미안하냐? 아! 지코바에 밥 비벼 먹는 게 제일 좋겠다. 지코바에 밥 비벼 먹는 게 한 그릇 뚝딱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지코바에 양념치킨에 순살 양념치킨에 밥 한 그릇 뚝딱 하는 게 정말 좋겠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기 한 시즌탑이 508호인데요. 예. 그거 양념 순살치킨 안 맵게 제일 안 맵게 해서 한 마리 가져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왜? So cool 하시네. So cool. So cool 하시네. So cool. 맨날 치킨 먹게 되네. 근데 진짜 맞지? 맨날 첫날 치킨만 먹게 되네. 문화의 양파. 전 자러 갑니다. 바이바이 팟라이프인. 가지마. 뿌징뿌징. 가지마. 아, 맞다. 문아의 양파님. 또 버텼다. 좀 더 정화하고 오라고 블라인드 준 거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네, 아까 전화했던 학생인데요. 예? 죄송하지만 이 말을 깜빡했어요. 예? 죄송하지만 네, 카드 계산이요.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네. So cool. 미안. 문화의 양파님. 아는 치킨집 사장님이 한 번에 안 말하고 다시 하는 저런 애들 진짜 짜증난다던데. 내가 치킨집에서 장사해본 결과 별로 짜증나진 않았다. 상아 그런 것 좀 하지마. 심장 아프다. 진짜 너무 귀여워. 고생한다 못생긴 얼굴로. 모자 좀 써봐. 나 288개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양은지 개이브. 이거를 또 이럴 수가. 오, 나의 양파님.
이쁜 팡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나는 야는 짤짤이로 아무리 칭찬해봤자 안 좋아함 크게 써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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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지 개못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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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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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이거 뭐 엄마? 아니 엄마? 뭐라고 엄마? 어? 치킨! 지코바 치킨! 그걸 해줄게, 그러면 그거 해줄게. 누나의 양파님. 넘는 엉덩이로 이걸 외치냐? 누나의 양파님. 뭘 하든 이쁜 건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누나의 양파님. 너무 자기가 보는데? 너무 자기가 보는데? 아니 왜 이래 눈에 보고 뭐라 하더니 지가 더 여캠 보는 거 같아? 토할 거 같아? 야 너무 자기가 보는데? 다섯은 언니 하던 거 하자. 누나의 양파님. 황아 그러니까 섹시한 걸 하지 말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황이 저 얼굴 저 몸매로 물속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가끔 알바 쓰는 것 같다. 누나의 양파님. 와, 오늘 존나 빡친다, 근데. 그래, 아이스 마마 어서오렴. 나의 양산님. 저 얼굴이 뭐 어때서 약간 큰거 빼곤 괜찮긴 개풀 아파할 것 같아. 누나의 양파님. 화가 머리 해주세요. 역사 모르는 아이돌 노래 듣기 싫대. 와 진짜 사람이 한순간 잘못으로 이렇게 훅 가는구나 진짜로. 오늘 나 몰라? 근데 제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송해서 많이 좀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토할 것 같았는데 술 먹으니까 토 나오네. 제가 원래 오랫동안 별로입니까 진짜로? 그러면 한 1시 2시쯤 끄라고요? 어 그럼 2시에 끌게요. 2시에 끌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나의 양파님.
근데 왜 해달라는 겁니까, 아저씨? 너는 너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가 보다 크니까.